오늘은 새콤달콤 샛노란 파인애플 전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를 준비해 주세요. 파인애플은 조리하기 쉽게 손질된 파인애플을 준비했어요.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반으로 잘라줍니다. 나중에 건조하면 많이 작아지니까 씹는 맛을 좋아한다면 생각보다 두껍게 잘라줘야 합니다. 냄비에 설탕을 조금 뿌리고 그 위에 잘라놓은 파인애플을 깔아줍니다. 그 위에 설탕을 다시 뿌려주세요. 이렇게 파인애플과 설탕을 켜켜이 쌓은 다음 상온에 두어 설탕을 녹입니다. 계량한 물엿도 다 넣어줍니다. 물은 파인애플이 잠기지 않을 정도로만 부어주세요. 불에 올려 강불에서 끓여줍니다.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낮추고 거품을 제거해주세요. 약불로 낮춘 다음 약 20분 정도 졸여줍니다. 불을 끄고 완전히 식혀주세요. 한 번 더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파인애플의 과육이 투명하게 되면 불을 꺼주세요. 살짝 식으면 체에 받쳐 여분의 시럽을 제거합니다. 채반이나 건조기에 하나씩 펼쳐 올려줍니다. 3일에서 4일 정도 그늘에서 말려줍니다. 중간에 뒤집으며 상태를 체크합니다. 원하는 만큼 꼬덕꼬덕하게 건조되면 완성입니다. 취향에 따라서 설탕을 묻혀주세요. 하나씩 포장해줍니다.